이병희 선생님, 마이티 코스까지 완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대단하세요.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쁜 8기 수강생 이병희입니다. 하는 일은 강아지, 고양이 치료하는 수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접점이 있다면은 제가 작년부터 재활 한방 치료를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강아지들 뭐 디스크 걸린 강아지 뭐 침을 놓기도 하고 물리치료 해주기도 하고 마사지 뭐 수중 운동 이런 재활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 퍼스트를 이게 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강아지 고양이 재활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동물들한테도 근골격계 관련된 그런 좀 질환이 생기는 거죠? 진짜 많이 생깁니다. 강아지들 이렇게 뭐 닥스훈트, 웰시코기 이렇게 허리가 긴 강아지들은 닥스훈트 같은 경우는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꼭 디스크가 걸린다는 이제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만약에 그렇게 디스크가 생기면 좀 걷기가 힘들다든지.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뒷다리에 힘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전다든지 심하면 마비가 오기도 하고. 강아지들도 걸음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바디 퍼스트 전후로 비교해보면 보이지 않던 어떤 보행의 밸런스 차이가 좀 보인다든지 그런 연구들도 좀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이게 아직 잘 하진 못하지만 저희는 침 맞는 강아지들은 보정 틀에다 올려서 이렇게 아이 몸을 잡아두고서 침을 하는데 거기다 딱 올리면 애들마다 바르게 딱 있는 애들이 있고 한쪽으로 엉덩이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평소 자세 어느 쪽으로 이제 또아리 틀고 눕는지 그런 거 물어보면 이쪽 자세로만 누워요 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이제 반대로 이제 펴주는 것도 해주시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척추 정렬이 발라야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도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하니까 척추 라인은 바르게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신경을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 고민들이 더 거듭될수록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바디 퍼스트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바디 퍼스트 독 이런 거. 바디 퍼스트 독. 바디 퍼스트가 과거보다 찐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 좀 내가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바디 퍼스트를 알게 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25살 때인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차에 받쳤는데 그때 제가 자세가 거의 눕다시피 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던 때였는데 어려가지고 뒤에서 받치니까 그 전에도 체형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려서 괜찮았는데 아픈지 몰랐는데 그때 교통사고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뭘 해도 허리가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프고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다 다녔습니다. 다. 네, 정형외과 뭐 입원 치료 3주 받고 이제 누워서 기침을 못했어요. 네, 허리 아파가지고 그러고 오래 서 있으면 힘들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야 살겠으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한의원 다니고 뭐 수나도 받고 뭐 도수 뭐 별거 다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제가 병원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다녀보고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주지만 너가 완전히 안 아프게 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 라는 거를 다 다녀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구나. 누구도 그만큼 관심이 없다 나만큼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알고 그때부터 이제 좀 알아봤죠. 알아보고 그러다가 바디퍼스트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 한참 전이에요. 2019? 막 그때쯤인 것 같아요. 전. 네,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았고 이렇게 막 확실히 접한 거는 2022년 3월입니다. 봄에. 그래가지고 1년 다니고 졸업을 했고 다니기 시작하고서부터 안 아팠어요. 그때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라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찾다가 갔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거를 뭐 공부를 해야지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난 이제 아프지 않고는 살 수 있겠다. 바디 퍼스트 찾아가면 되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고 졸업을 하고 컨디션 완전 좋아가지고 신나게 다니고 다시 관리 안 해가지고 조금 안 좋아지다가 그때 여기 체험으로 체험 분석 해주신다고 하셔서 신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마이티 코스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하라고 얘기해주셔가지고 하라면 해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게 마이티 코스고 이제 오늘 끝났어요. 사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여기저기 가보시다가 돌고 돌아서 바디 퍼스트를 이렇게 오신 거군요. 네, 돌고 돌아서 정말 안 아프고 싶으면 오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몸이 그래도 괜찮아지셔서 다행입니다. 네, 안 아픕니다. 덕분에 또 좋은 인연을 이렇게 또 맺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바디 퍼스트 하시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몸이 개선되신 뭐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하나 더 있는데 네. 제가 구분증이 있고 제 소원은 관에 들어갈 때 중립으로 들어가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까지 안 가고 거기까지 안 가고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 할 때 바른 체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네. 그런 그 마인드봇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제일 그때 기분이랑 희망과 기쁨이 정말 크게 남아있습니다. 아, 구분등이 네. 개선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네요. 네. 그렇죠? 바디퍼스트를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 예. 이것도 미리 질문지를 받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신 사람입니까? 물어봐서 사람이라고 하면 추천을 받아요. 당신 네. 사람이 맞습니까? 척추가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신경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하면 빨리 오세요 바디퍼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좀 생각하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어린 친구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체형이나 이런 거에 중요함을 1이라도 알았으면 고생을 좀 덜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이제라도 알아서 삶의 질은 훨씬 좋아졌지만 아기들 몸은 훨씬 더 어렸을 때 잡아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빨리 바디 퍼스트나 이런 체형의 중요성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입문자 공부를 하시고 마이티 코스를 하셨을 때 느낀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마이티 코스를 좀 추천하고 싶은 바퍼인들에게? 저는 준비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마이티 코스를 시작을 하고 마이티 코스를 하면서 더 바디 퍼스트에 좀 몰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SMC 코스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마이티 코스 와서 하게 됐고 그 전에는 그냥 바퍼온 하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바디 퍼스트가 어디까지 갈지 나도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아직 빠져들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다른 거 다 제끼고 마이티 코스를 한번 따다다당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와서 보고 선생님들 만나고 대표님 만나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네. 몰입을 하고 싶다면 마이티 코스를 한번 시작해보셔라. 아, 좋습니다. 현재 이병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밖에는 제 중립 체험을 빨리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쯤에는 SMC 코스를 가서 짬짱한 바퍼인으로 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내년 SMC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바디퍼스트는 땡땡땡이다. 은인이죠. 네, 제 은인이다 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생활할 수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어느 것보다도 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바디퍼스트를 하고 사람들을 체형을 교정해주는 바퍼인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게 강아지가 건강해지고 강아지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 그 가족이 행복해져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강아지를 자주 보는 친구들 정도까지는 행복해집니다. 그거까지예요. 근데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면 그 다음은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크다라는 걸 느꼈는데 누군가의 체형을 바르게 해준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돌봐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후기를 통해서 바디퍼스트와 함께 하면서 겪으셨던 실제적인 경험담으로 우리 바퍼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신 이병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디퍼스트. 야, 수고하셨습니다.